첫 번째 블록체인 K-밈 노무코인 노무현을 밈을 기념하는 BSC 토큰 노무코인 일베에서 가상화폐 게시판 아니 아니 이게 아니 일베에서 그 가상화폐 코인을 발행했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 어 그래서 웃은 거죠. 아니 그 누구보다도 노무현을 살아가는 그 적인가봐. 어. 가만 보면 태훈이 일베 관련은 진짜 좋아하네. 아니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33살, 90년생 미녀 라인업. 저랑 3살 차이 나죠? 라인업 훌륭하네, 90년생. 이들이 전부 동갑이라는 거잖아. 걸을 타선이 없네, 진짜. 우주 최대 규모의 공허. 이런 건 미스테리로 몰리지? 이 우주에 이런 동그란 이 그 암흑 물질로만 되어 있는 그 공간이 있대요. 이 공허 속에서 어떤 열이 발생한다는데 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라는 건데요.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UFO 뜬 거 난리 났더만요. 보셨어요 다들? 불박차에서 찍힌 건데 움짤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차 유리에 비친 거 아니냐? 전혀 아니죠. 성지 보인 거 알겠다니까. 이런 거 보면 진짜 있는 거 같아. UFO라는 게.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이 존나게 넓은 우주. 그 안에 티끌만도 안 되는 이 지구. 그 안에 티끌만큼도 안 되는 우리. 과연 우리밖에 없을까? 말이 안 되지. 무조건 있습니다. 외계인은. 근데 왜 미국에만 유독 UFO가 그렇게 많을까? 그렇게 인정할 거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애들을 골라야지. 미국에만 포착된 외계인을 보고 인정을 한다는 거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미 국방부에 처음으로 물리적 실제가 있는 UFO로 인정한 사례. 이게?
objects in the skies that we don't know exactly. Kreo. BMW에서 이번에 새로운 전기차 컨셉 만들었다고? 신차 나온다고? 아이, 에? 아니, 이상한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아디다스 새로운 CF인데 이거 맞아요? 아디다스 여기도 PC가 묻은 건가? 야,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거 입고 운동에 살 빼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시불 돼지 같은 년. 아니 왜 외국인한테 욕해 씨발. 아니, 모델이 무슨 잘못이야. 어? 모카밭에서 한 달만이라면 살 다 빠져. 탈퇴시킬게요. 웨인 루니 그냥. 아, 나이 많이 먹었네. 웨인 루니 옛날에 진짜 대박이었지. 맨유 시절 때 루니, 호날두, 어? 박지성 고 시절 때 존나 멋있었는데. 몸 그러니까 그 축구계 악동이라고 불렸었잖아. 트위치 누나들 야방. 트위치 스트리머 분들이에요? 아니 뭔 카메라를 쓰길래 야외에서 이렇게 얼굴이 이쁘게 나오는 걸 쓴다냐? 필터가 야무지네. 이분이 누구예요? 마젠타라는 분이에요? 아, 빅베리님은 봤어 실제로도. 요즘 캠보다 포니도 잘 나온다. 아니 뭐야 이런 거 하지 마.
둘이 진짜 잘 사는 것 같지 않아? 결혼 진짜 잘한 것 같아. 그리고 이효리 씨 행보가 다른 그 스타들이랑 다르잖아. 그치? 다른 스타들은 이렇게 좀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걸 가진 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랑 이제 결혼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부 명예 권력이 어쨌건 그 셋 중에 하나는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해갖고 그 조져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 이혼하고 얼마 안 가갖고 그러고 나와서 이제 나중에 뭐 예능 프로그램 때 나와가지고 이제 썰 풀고. 아, 부자예요? 고깃집을 크게 한다고? 그거는 사촌 그 저 친족 그 친척이 하는 거잖아. 아, 외가가 존나 부자. 그러니까 외가가 부자지 뭐 이상순 아저씨가 부자라는 건 아니잖아. 그 기존의 어떤 그런 루트랑 좀 달라 보인다 뭐 이런 얘기지 그냥. 존대는 악력. 와. 진짜 악력 존댄다. 이게 그 여자분들 좀 핫한 취미라고 하던데요. 이 봉춤 이게. 봉춤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거 보고? 폴댄스. 폴댄스 봉춤이래. 예. 잠깐만, 이게 댓글이 이게 맞아? 아니 이분이 욕먹으려고 찍어서 올린 것도 아니고 자기 이렇게 취미생활 하는 걸 갖다가 찍어서 한 건데 이게 맞아? 내가 비정상인가? 예? 아니 진짜로, 아니 내가 뚱뚱하고 이런 걸 다 떠나갖고 이게 맞아요? 통돼지 바비큐라니. 아니 대돕대가 아니고, 아니 그렇잖아, 저분이 뭐 욕먹을 짓을 한 게 뭐가 있어. 어쩌네 저어서놓고. 아니 제목이 좆된 악력이라 그래가지고 좆된 악력 정도는 뭐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통돼지 바비큐 이거는 저분이 보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가지는 개편 돼지는 코끼리 편. 진짜. 아, 살찐 건 우리나라에서 죄다? 맞아? 근데 왜 우참에 시부라? 그냥 우리가 사이코버러지 음지 감성 쓰레기들이라고 하고 넘어가자. 아 그래? 그럼 개밥 정도로 하자고. 맞긴 뭘 맞아 다쳐내라. 자정작용을 못하노 카페가. 그니까 저건 아니지. 그래 나랑 같은 사람 있네. 저 사람도 저거 열심히 살 빼려는 거 하는 거 아님? 너무들 하노. 절대적으로 그라운드 대결은 피할 것. 뗄감만 있으면 저게 개밥인데. 저 정도면 악수하면 상대방송 부러질 듯? 방금 햄버거 먹었는데 속이 진짜 안 좋다. 뭐야 이건. 댓글들 상태 이게 맞냐? 진짜 심각하네. 봄 바이럴이네. 아니 뭐야 다들. 아니 무슨 뭐, 아니 뭐 다 뭐 왜 이렇게 매워? 뭐 다들 엽떡만 처먹으시나? 방송에 송출하는 배우니를 고소해 주세요. 아니 아 진짜 다들 너무한다.
다들 마라탕 드셨다고요? 아, 존나 맵네. 우리 이용해서 지착한 척 하려고 이러는 거 다 보인다. 이러는 만색이 카페에 코트 카페 하는 애들 특집을 거울은 안 보고 남비하는 모질라게 한 카페 주인 닮은 듯. 코트 지금 솔직히 바베큐 짤 보고 배고파졌다 인정. 하지 마. 진짜 그러지 마요. 아 진짜 저분 너무한다 다들. 오늘 왜 이리 착한 척, 자비로운 척, 정의로운 척, 부리는 못 보는 척, 척척척함? 나라는 사람이 원래 그래. 근데 카페에서 나랑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두 명 있네. 내가 우리 팬 카페의 재앙이다. 들어와 시벌러마. 이거 다 와 읽고 웃는 네가 제일 나아. 롯데샌드. 너 저기 퀵뷰 줄게. 한 명 더. 고래 퀵뷰 줄게. 니네 두 명 다 퀵뷰 줄게. 나라고요? 쪽지 보내 카페 그 아이디로. 이 선풀 운동 좀 해야겠다 진짜. 아우 저렇게 쓴 거 아니지. 나도 퀵뷰 줄대요. 종아 사랑해요.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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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시간 삼성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보시죠. 어 이거 저작권 빡세. 휘뚜는 됐고 갈비나 사주. 이게 아 물에 그 골프장에 저런데 이제 그 빠진 공들 있으면 회수를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골프공이 비싸니까. 야 대박이다. 오늘자 인성 터진 야구 선수. 에? 아 이게 공이 빠따 뒤로 해가지고 뒤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맞았구나. 이래서 안전 장비 해야 되는구나. 야 이거 무섭네. 야 이게 진짜 예술 아닐까? 와 나는 이럴 때마다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경외심이 들어. 아 인간은 진짜 위대한 것 같아. 이게 진짜 예술이지. 야. 쩐다. 야, 진짜 멋있다. 이런 게 예술이지. 낙서해 놓고 현대 미술이니 뭐니. 그니까
자만해 시발. 대훈이 옛날에 이런 거에 웃었는데 성장했구나. 저게 웃겨? 하나도 안 웃긴데 진짜로. 잘 참네. 안 웃겨. 진짜 안 웃겨 저거는. 이거 꽃보다 남자지? 근데 이때 진짜 존나 개 완전 아 근데 나 이때 이 드라마가 유행했던 게 아직까지도 의문이야 의문. 개샘푸드 기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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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이거 봤던 사람들 있어요? 꽃보다 남자? 이거 대사도 존나 유치하고 저때 재미가 있었다고? 근데 나도 이거 유행에 편승해보려고 구준표 헤어한다고 저도 예 성지고 졸업사진 저 머리하고 성지고 구준표 시절 있었죠. 어딨노? 오랜만에 보자. 내 리즈 일본 남성 드라마기네. 제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최민실 아니냐? 키우 키우 키우. 에프포. 대사 진짜 실제 대사야. 어떻게 이걸 어떻게 전 국민이 보고 앉아 있었지? 그거 아닌가? 에너미 오토 에너미 에더보 게이트 그 전설적인 저격수 바슐리 자이제프 그 영화 맞지? 아니 아니야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네. 말벌집 제거. 말벌. 아니, 사진 용량이 얼마나 큼 이렇게까지. 크긴 크다. 야 무진장 크네. 와. 진짜 크다. 얘네 그 핀 맞으면은 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대요. 오, 절대 안 쏘이지 저런 옷 입고 있으면. 근데 이런 말벌 헌터는 안 나오나? 딸배 헌터, 바퀴벌레 헌터 한번 더 봐야겠다. 바퀴벌레 헌터
쇼츠 보다가 이 아저씨 존나 재밌어가지고 봤는데. 곰은 저걸 맨몸으로도 끄떡없는 게 더 신기하네. 와 진짜 또 봐도 어? 이 아저씨 벌패 죽였네. 진짜 곤충에 대한 재앙이다. 와 진격의 거인이네. 이 아저씨 진짜 빠꾸 없네. 상남자다. 야, 상남자다. 어, 순간 아슬아슬했다. 고양이도 빼주긴 했는데 고양이는 또 좋아하네. 댓글 존나 맛집일 듯. 요즘 바퀴나 안 빼시나요? 바퀴벌레 패는 영상 보고 와서 손이 자꾸 신경 쓰임. 신어요 누르는 사람 빼주. 아. 덜 바퀴는 안 빼는군요. 아, 존나 웃기네 진짜. 바퀴벌레 없다. 사진도 부사도 존나 웃겨. 아 씨발. 와, 이 알고리즘의 세계 알 수가 없다 진짜. 바로 구독 눌러드릴게요. 예. 와, 야 진짜 상남자다. 와, 미친. 와, 어 손 안 쏘이나? 오, 와. 텔레토비 뚜비. 예전에 뭐 텔레토비 괴담도 있고 그랬는데 텔레토비 관련 상품들도 많이 나왔었죠. 텔레토비 아이스크림. 뚜비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난 뚜비를 제일 좋아했어. 아이스크림, 뚜비 아이스크림 있어요. 쭈쭈바. 보라돌이가 게이라는 소문이 진짜였네.
그래, 주물러 이거. 있어, 있었대니까. 그 이재명 이 뭐라고 불러야 되지? 이재명 아저씨? 이재명 아저씨가 지금 이제 지금 저희 바로 옆 동네에요. 예. 그 계양 계양구 청장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큰 현수막이 이렇게 있더라고. 나도 이제 바이크 타고 가면서 봤었는데, 이 나무가 가리고 있었는데 이거 가지치기 해버렸나 봐. 근데 여기다가, 야, 이 나무 가지치기 왜 한 거요? 아, 야, 진짜 씨발이네. 크크. 제메이엠. 그 최근에 또 뭐 또 문제 있었나 봐요. 욕하는 시민이랑 싸움 붙은 이재명. 그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인천 계양 을 국회의원 후보가 발끈했다. 이제 지지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선거 활동. 자신이 욕하는 이제 그 차 타고 지나가는데 길을 막은 거야. 그래가지고 욕했나 봐요. 좁은 길을 지나가다 SUV 차량에 탄 남성이 창문을 내리고 이재명 후보를 향해 욕설을 했다. 담배를 입에 물고 아우 씨발 이라고 했대요. 당시 차량은 좁은 길에서 이 후보 유세단에 막혀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참지 않았다. 영상 있어요. 욕 욕하지 마세요 맞나? 아 여기 있네. 제메이엠. 자 피켓 주세요. 저 욕하는 거 범죄 행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범죄 행위라고 다 책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제메이엠 씨다시 칼로니. 여기까지 한번 보죠? 예,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보고. 잠깐 쉽시다. 예. 와, 벌써 3시. 1시쯤에 시작했나요? 아니, 1시쯤 넘어 시작했던 것 같아. 1시 한 20분 정도? 그때 시작한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자기 전에 안 먹으려고요. 당분간 먹방 없을 것 같아요. 예. 먹방 그거 저 마지막으로 봤던 게 고등어 그거인데, 고등어 그거 좀 하지? 그 작업하지, 랄프야? 따로 빼세요? 어. 그거만 따로 뺄게요. 괜찮잖아 그거. 네, 그 이번에 그 모아서 하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아, 분량 나오면 그렇게 하고. 아니. 새벽 보도나보자 여러분. 보도. 고맙습니다. 그 먹은 시간이 18분인가 그래요. 아 맞아? 그렇게 빨리 먹었어? 네. 그냥 넣어서 모아서 할게요. 약발방이요? 약발방 하죠? 안 해요. 주유소 안 나와서 안 해요. 주유소 잘 나오면 하는데 잘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형 릴카님 스토킹 고소 결과 떴어요. 약발방 도로는 안 해주시나요? 어쩌라는 거야? 입소야? 뭐 ADHD야 뭐야? 어쩌라는 거야? 네가 자리를 올리든가. 응? 재밌던데요.